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체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를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 뒤는 무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 입맞지 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속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 속에만 눈물이 났어 또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 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미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미셨어 지금 보고 계시죠?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말할게요. 누구보다 소중했던 당신, 소중했던 당신, 내가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